외국인도 먹을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산업 전선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부서 이동, 좋은 쪽으로 이동이야, 좌천이 아니라 몸소, 그리고 남의 똥에 주저앉고 오지랖 묘를 만지는 때가 집안의 문 중에 내가 아니더라도 문서의 승소나 해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잔나비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잔나비들이 선천적으로 두뇌가 명석하고 상당히 재주가 많고 대신 변덕이 심하다. 자, 지금 올해의 잔나비 임신생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자, 32살의 잔나비는 글로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외부로 활동도 하지만 외국인도 먹을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산업 전선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부서 이동, 좋은 쪽으로 이동이야, 좌천이 아니라 이런 행운이 있고, 물론 벗어날 수 없는 삼재의 기운이 있지만 32살 개묘생의 잔나비들한테는 날개가 열린다. 당신들의 날개를 펼쳐서 꿈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있고 귀인이 나서는 32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의 좋고 사이 좋고 눈누난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고 이 중에는 결혼의 운이 열리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32에 서류상의 이제 혼인신고 축하드립니다. 44살의 경신생 잔나비. 정말 44살 잔나비 역시 삼재의 죽을 사자 두 개 쌍사의 수를 가지고 가지만 기본적인 운에서는 부럽습니다. 운은 들어왔지만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몸수, 그리고 남의 똥에 주저앉고 오지랖. 사회성이 참 좋아요. 이 잔나비들이 재간둥이고 어떤 직장 생활에서도 칼같이 하고 인기도 많고 상당히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오지랖을 떨어야 될 것과 떨지 말아야 될 경계선은 조금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진홍해, 사고, 낙상, 교통사고 이런 거는 조금 스치고 지나가지만 전체적인 운은 좋습니다. 잔나비 부럽습니다. 56세 무신생의 잔나비 부럽습니다. 배 아픕니다. 자, 56세 하반기에는 내 자리가 이동이 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다든가 내가 어떠한 부서에서 그냥 20년, 30년 근속을 하시다가도 뭔가 창업이나 다른 일에 눈을 뜨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을 추천을 드리고 운기는 좋기 때문에 돈의 회전이 빨라질 거야. 그리고 이 56세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오피스텔이나 임대 사업을 냈고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좀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부동산의 매매운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니까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왜 문서가 나가는 게 먼저 있고 기다렸다가 내가 다른 거를 투자 갭 투자를 하는 게 행운이 있는 것이 56세가 되겠습니다. 68세 병신생 잔나비. 지금 여덟에 누울 삼재가 있기 때문에 가을 시즌을 접어드는 이제 추석을 기준점으로 지나면서 약간 신의 가물이 있는 분들은 내가 신의 가물이 솟구친다는 느낌이 있을 거고 묘를 만지는 때가 집안의 문 중에 내가 아니더라도 큰지 뭐 작은지 뭐 형님 뭐 이런 식으로 68세의 잔나비에는 선산, 산을 움직이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골레들하고 의논공론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삼재팔란에 눕는다는 것만큼 내 몸이 좀 무거워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울 삼재의 건강수가 사나운데 산소까지 이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다음에가 아홉수니까 또 치고 나가는 삼재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운이 나쁘진 않았더라도 역행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띠니까 의논공론 잘 하시라고
추천합니다. 80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자, 갑신생 잔나비 대운입니다. 80대에 뒤늦게 관제를 타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문서의 승소나 해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전세 세입자의 속 끓는 게 있었다든가 집주인하고의 논쟁이나 분쟁이 작년까지 있었다면 올해는 유학에 어떤 기회가 와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그걸로 아마 대우는 세이브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활동이 간단하게는 있을 수 있는 80이라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추운 겨울 정월달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개묘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꽃님들 젊은 뜨거운 어린 꽃님들 다 함께 행복한 나날 되시고 눈꽃 여전히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